인테리어 어디서 하지? 필립 인테리어. 필라 안녕하십니까. 필립 인테리어 현대점장 박산입니다. 오늘 같이 보실 집은 아시아드 프루지오 33평형입니다. 일전에도 아시아드 프루지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필립 인테리어 본점이 아시아드 프루지오 근처에 있다 보니까 자주 설명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거제 아시아드 프루지오 다른 평수가 궁금하시면은 저희 우측 상단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소개 드릴 집 같은 경우에는 거실 바닥에 폴리싱 타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폴리싱 타일을 그대로 살리고 이제 안에 내부 리모델링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드 프루지오 33평형 같은 경우에는 입구에 들어서면은 약간 복도가 꺾여 있습니다. 공간 활용을 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구에서 베란다 문이 있는데 베란다 문을 열면은 앞에 팬트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입구에 보시면은 중문을 새로 하신 것 같습니다. 중문은 삼면동 문으로 중문을 새로 하셨고요. 그리고 신발장에 있는 문도 교체를 하셨네요. 이렇게 거울 문으로 문짝을 하게 되면은 좁은 공간이 조금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집이 좁은 것 같다 했을 때 거울 문을 넣으시면 공간이 더 넓어지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거실 바닥이 폴리싱 타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폴리싱 타일 같은 경우는 철거를 했을 때 철거도 힘들고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타일은 시공할 때 일반 마루랑 장판이랑 다르게 시멘트 밥 같은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철거를 할 때 그 밥을 일일이 기계로 다 깨야 됩니다. 그러면은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폴리싱 타일이 되어 있는 집은 살리고 할 것인가 아니면은 없애고 새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집은 살리고 했다고 하니까 살렸을 때 어떤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폴리싱 타일이 되어 있으면은 이것을 이제 철거하고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대로 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데 그대로 쓰게 되면은 기존에 장이 있던 부분에 타일이 안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을 없애고 그 안에 다시 똑같이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그 부분을 병행해서 설계를 한다거나 그렇게 많이 하시고요. 타일을 철거하게 되면은 민원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이해하시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집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폴리싱 타일을 그대로 살리고 작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방 공간에 여기 집주인분께서 주방에 식탁 자리를 꼭 넣고 싶어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바닥을 그대로 살리고 하다 보니까 식탁 자리에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주방 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주방 쪽에는 키 큰 장이 있었습니다. 키 큰 장이 있어서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안 나오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아일랜드를 식탁 대용으로 써도 상관없겠지만은 싱크대 바로 앞에 식탁 자리가 필요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키 큰 장을 다 철거를 하고요. 그 앞에다가 그 목공으로 벤치를 만들어서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바닥을 살리는 상태에서는 구조 변경이 힘듭니다. 뭐 가벽을 날린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아무래도 바닥이 다 밀접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큰 틀은 그대로 하고 설계를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벤치를 만들게 되면 수납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식탁 사이즈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죽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어떻게 할까 되게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데요. 여기 설계했던 분의 센스가 보이는 게 이제 소파 옆에 장식장을 설계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벤치장을 만들었을 때 전부 벤치장으로 하게 되면은 수납 공간이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것보다 많이 작아집니다. 그렇다 보니 끝부분에 장을 만들어서 수납력을 좀 높인 부분을 칭찬할 점 같고요. 그리고 밑에 지금 목공으로 벤치를 만들었는데 이 부분도 장으로 했으면은 수납력이 더 커질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모습이 훨씬 더 좋은 것 같네요. 마무리하자. 마무리 멘트. 지금까지 저는 필립 인테리어 현대점장 박상희였습니다. 많은 상담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아시아드 프루지오 33평형을 같이 둘러보셨는데요. 다른 평수가 궁금하시면 오른쪽에 링크 걸어놨으니까 클릭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필립 인테리어 현대점장 박상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해운대 지점 어떻게 소개할까? 해운대 지점 전화 주시면은 아니지 근데 내가 없는데? 내가 잘 없는데?
지역 불문하고 인테리어 쪽에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필립인테리어 해운대점장 박상희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